일단 이번 MSI에서 좀 준비 과정이 좀 초중반에 좀 이제 MSI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초중반에 좀 많은 팀들과 연습할 수 있을 때좀 정리 잘 해놓고 방향성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방향성이나 티어 정리 같은 게좀 다른 팀들에 비해 좀 늦게 된 편인 것 같아서 이제 MSI 같은 일정상 그렇게 되면 좀 되게 딴 팀에 비해 뒤처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뭐 경험할 거는 다 경험했다 생각해서 이번 MSI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아쉬운 것 같고 뭐 이번에도 그래도 그럼에도 배움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남은 서머나 월즈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최선을 다할 거고 베트남 팬분들께서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스프링 때랑 나온 챔피언들이 이제 크게 다른 게 없이 이제 유충이랑 그런 부분이 좀 패치가 됐었는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라인 스왑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챔피언은 패치된 게 없는데 그런 라인 스왑이나 아니면은 좀 게임 끝내는 과정에서 결국 그런 초중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는 그런 챔피언 그런 초중반의 움직임이 중요한 챔피언들을 좀 저희가 늦게 캐치한 게 가장 큰거 같고요. 그리고 뭐두 번째 질문 같은 건 제가 아직 본서 패치 노트 같은 걸 아직 MSI 집중하느라 안 봐가지고 아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인상 깊었던 일은 뭐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뭐 오늘이 가장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이 제일 인상 깊을 것 같고 그리고 서머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프링이랑 MSI 결국 우승을 못했고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 생각해서 서머랑 월즈는 꼭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할 것입니다. 일단 세나랑 조합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 세나 노틸러스가 가장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상대팀이 세나 상대로 노틸러스를 뺏어가는 그림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이제 노틸러스 상대로 이제 탕켄치 막 그런 것보다 오른이 훨씬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가지고 그렇게 오른이 잘 등장했던 것 같아요. 나 오늘 같은 경우에 제일 뭔가 힘들었던 부분은 그냥 힘들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그냥 안 죽어야 될 것들을 많이 죽었던 것 같고 그게 뭐 빌드가 잘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이번 MSI 총평하자면 그냥 뭔가 끝까지 뭔가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뭐두팀다 워낙 잘하는 팀이라서 이제 뭐 내일 컨디션 좋은 팀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젠지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